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찾아가는 길. 이야기 찾아 산 말리.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옛 사람들의 삶의 노고와 향기가 녹아 있습니다. 이야기 찾아 산발리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조선중기에 지어져 지금까지 전해내려오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한 편을 소개합니다. 조선 성종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랑별곡은 조선중기 단양군수와 공조판서를 지낸 임방이 지은 이야기로 20세기 초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영어로 옮겨 서방에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중기의 단편소설이라 할수 있는 사랑 별곡을 영어로 남아있는 원눈 번역을 통해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별고. 때는 15세기 말 조선 성종 임금 시대. 평안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평안도는 뛰어난 문인과 가객들이 많아 조선 팔도의 풍류객들이 머물기 즐겨하는 지방이었다. 당시 평안도에는 차란이라는 유명한 기녀가 있었다. 그녀는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으며 노래는 청하했고 춤사위는 황홀하게 이를 데 없었다. 게다가 학문에도 비상한 재주를 보여 고문에 능통하고 역사에도 해박하였다. 기녀 중에서도 지혜와 아름다움이 타의 추정을 불어하니 이내 널리 알려져 유명해졌다. 평안 감사에게는 계동이라는 1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역시 용모가 그린 듯이 수려하였고 비록 어리지만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났다. 신문에 대한 안목 또한 높아 붓을 들어 문장을 쓰면 쓰는 즉시 명문이 되었으니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평안감사에게는 자식이라고는 오로지 계동 하나였으므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애지중지 길렀다. 감사의 생일이 되자 그는 모든 관리들을 초대했고 춤추는 기녀들과 악공들도 불렀다. 잔치가 한창 흥겨워지자 평안감사는 기생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에게 가장 어여쁜 기생을 추천하라고 명했다. 행수기생은 차란을 추천하였고 감사는 아들 계동을 불러 차란과 춤을 추어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할 것을 명하였다. 재능이나 학식을 두루 갖춘 차라는 나이도 계동과 비슷하여 춤 상대로 가장 적합하였다. 계동과 차란이 춤을 추는 모습은 버드나무의 물결처럼 우아하고 제비처럼 가벼워 마치 선녀가 춤을 추는 듯하였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춤 사이에 흠뻑 빠져들어 매료되었으며 평안감사 또한 몹시 흡족하였다. 그리하여 감사는 차란을 불러 잔치자리에 앉히고는 진수성찬을 함께하도록 했으며 비단을 선물로 주었다. 그날 이후 감사의 아들 개동과 차란은 급속도로 친해졌으며 서로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살아가는 세계가 달랐으나 서로를 존중하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역사상 전해지는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더욱 깊고 아름다웠다. 다행히도 감사의 임기가 6년이나 더 연장되어 그들은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결국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으니 평안감사부부는 차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아들이 차란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걱정스러웠다. 억지로 둘을 떼어놓으려니 아들이 상사병에 걸릴까 걱정이고 부인도 아닌 차란을 데리고 가자니 아들의 평판이 걱정이었다. 감사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차란과의 문제를 계동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감사 부부는 계동을 불러 그의 의향을 물어보았다. 계동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애정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지는 못하겠구나. 내가 자란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이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듯하구나. 허나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기생을 곁에 두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장차 혼사길이나 벼슬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게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반으로서 두 번째 아내를 둔다는 것은 관습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니 너의 생각대로 하도록 해라. 그러자 개동이 대답하였다. 그리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녀가 제 눈앞에 있을 때는 물론 그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그녀는 한쪽에 치어 놓아야 할 낡은 신발과 같을 것입니다. 감사와 그의 아내는 아들의 말에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산의 대장부로다. 헤어질 때가 되자 차라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몹시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계동은 조금도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계동의 강인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6년 동안 차란을 사랑하며 하루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기에 이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으며 헤어진 후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도 전혀 몰랐다. 감사는 한양으로 돌아와 대사원에 제수되었다. 한편 부모님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온 계동은 비록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으나 차란에 대한 연모의 마음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과거 시험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계동에게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절에 들어가 과거 준비를 하도록 시켰다. 그리하여 계동은 절에 들어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동은 모두가 잠들자 마당으로 몰래 빠져나왔다. 때는 한겨울이었다. 주변은 차가운 달빛 아래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깊은 산 중에는 고요한 정치만이 감돌아 아주 미세한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도령은 눈을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순간 슬픔이 밀려왔다. 도령은 차란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바로 머나먼 평안도를 향해 떠났다. 털모자에 두꺼운 누비 코트를 입고 가죽 허리띠에 무거운 신발을 신고 걷던 그는 심리도 못가 발에 물집이 생겼다. 도령은 이웃마을에 들러 가죽신을 집신으로 바꾸고 비싼 털모자는 하인들이 쓰는 모자로 바꿨다. 도령은 국어를 해가며 여행을 계속했다. 그는 밤이면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겨우 잠들곤 했다. 도령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늘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었으며 대문밖이라고는 몇 걸음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홀로 수백 리 길을 가야만 했다. 그는 눈 속을 비틀거리며 계속 걸었으나 여행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절박한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을 그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옷은 찢어지고 핏기 없는 얼굴은 흙빛이 되어 마치 도깨비처럼 보였다. 그러나 도령은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 마침내 한 달여가 되자 평안도에 도착했다. 곧장 차란의 집으로 갔으나 그녀는 없었고 그녀의 어머니만 있었다. 차란의 어머니는 개동을 보고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개동은 자기가 전 평안감사의 아들이며 차란을 사랑하는 마음에 500리를 걸어왔노라고 말했다. 차란은 어디 있습니까? 개동이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차란의 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 네, 딸은 지금 새로 부임한 평안감사의 아들과 함께 있수. 애미인 나도 내 딸을 못본지 두세 달은 좋게 되었소. 비록 도령이 먼 길을 왔다고는 하나 내 딸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차란의 모친은 도령을 집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박정하게 대하였다. 차란을 만나러 왔으나 사라는 없고 그모친은 나를 박대하는구나.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머물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듯 혼잣말을 하며 진태양난의 갈림길에서 상심하던 중 문득 묘안이 떠올랐다. 부친이 평안감사 재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은 서리가 있었다. 서리는 관하에서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구시라치였다. 그 서리의 사건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도령은 부친께 서리의 사면을 간청하였다. 도령의 부친은 아들의 간청을 갸륵하게 여겨 그 서리를 사면해 주었다. 서리를 찾아가면 은혜를 입었으니 자신을 받아주리라고 생각한 도령은 차란의 집에서 나와 그 서리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서리도 처음에는 도령을 알아보지 못했다. 도령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자 서리는 크게 놀라며 그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서리는 내실 하나를 비워 도령이 편히 지내도록 해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극진이 대하였다. 도령이 차란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서리와 상의하자 그가 말하였다. 제 생각에는 도련님이 차란을 홀로 만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차란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방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도련님. 도령이 그 방도를 물어보니 눈이 많이 내리는 이맘때쯤이면 잡부를 불러 관아 안채 눈을 치우도록 하곤 했는데 서리가 마침 잡부를 고용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하였다. 도련님께서 눈 치우는 인부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면 누각에 있는 차란을 일별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딱히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령은 서리의 말에 찬성하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자 도령은 자부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누각이 보이는 안채로 들어가 빗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그때 현감사의 아들이 열린 창가에 앉았고 차라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당에서는 차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 다른 일꾼들은 능숙하게 빗질을 하고 있었으나 도령은 서툴기 짝이 없었다. 감사의 아들이 밖을 내다보다 그 꼴을 보고 웃으며 차란을 불러 그 모양을 구경하게 하였다. 차란이 마루로 나오자 일꾼으로 가장한 도령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차라는 도령을 잠시 일별하고는 금세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령은 실망한 채 서리의 집으로 돌아갔다. 차라는 현명하고 영리한 여자였다. 일꾼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오자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감사의 아들이 놀라면서도 못마땅한 얼굴로 물었다. 어찌하여 우느냐? 차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으나 감사의 아들이 수차례 대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녀는 천한 신분이오나 도련님께서 소녀를 높이 평가하고 어여삐 여기시니 과분할 따름입니다. 허나 소녀 집에 들리지 못한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사옵니다. 물론 소녀에게는 명예로운 일인지라 불만이 없사오나 다만 가난한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일 뿐입니다. 더욱이 내일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인지라 소녀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죄를 지내야 하지만 여기에 매인 몸이고 보니 아버님의 제사가 염려되어 소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아들은 차란의 효성지극한 말에 감읍하여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차란아,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마음 고생이 컸겠구나. 감사의 아들은 다정한 목소리로 차란을 위로하듯 말하였다. 그는 음식을 챙겨주며.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차란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차란은 마치 범처럼 바람을 가르듯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계동 도련님이 왔어요. 제가 보았어요. 지금 도련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아시죠? 그래, 그 도령이 여기 온건 사실이다. 뭐, 너를 보기 위해서 그먼 길을 걸어서 온건 사실이다만, 내가 새로 부임한 감사의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만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만, 떠나더구나. 도령이 어디 있는지 낸들 어찌 알겠니? 그러자 차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 함께 춤을 춘게 16살 때였어요. 그건 사람이 짝지어 준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은 하늘이 우릴 짝지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떨어져 지낼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해요. 저는 도련님과 다시는 헤어질 수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전임 감사님 역시 나를 천히 여기지 않으셨고 마치 며느리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선물도 많이 주셨지요. 그때는 마치 천상에서 지내는 기분이었어요. 평양에는 선비나 양반 관리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인지라 많은 분을 보아왔지만 인품과 학식에서 계동 도련님만 한 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전 꼭 도련님을 찾을 거예요. 도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마땅히 절개를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어요. 신인 감사의 명을 따라야 하는 몸이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기녀를 보시려고 귀하신 도련님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자처하며 오셨어요. 어머니, 이런 모든 사정을 헤아려보시고 도련님을 따뜻하게 맞이하실 수는 없었나요?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셔야 했나요? 차란의 눈에서 그칠 줄 모르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령이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래, 그때 그 서리댁 말고는 도련님에 계실만한 곳이 없어. 생각을 끝내자마자 차라는 나는 듯이 서리의 집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그들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서로 껴안고 감동의 눈물만 흘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차란의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차란이 말하였다. 도련님, 내일이 오면 우리는 또 헤어져야 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두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그날 밤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차란의 옷가지와 폐물을 보따리 두 개에 나누어 싸고 하나는 차란이 머리에이고 하나는 도령이 등에 메고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야반도지를 감행하였다. 두 사람은 양덕과 맹산 사이에 산을 향해 걸었다. 길을 가던 중 그들은 시골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도령은 남의 집 하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도령은 일이 서툴렀으나 차라리 배짜기와 바느질에 능숙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얼마 후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을 장만하였다. 차라는 아름답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바느질 솜씨도 좋아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하였다. 더욱이 이 신비로운 젊은 부부의 어려움을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어 그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과거로 되돌려보자. 절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계동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들 대사원의 자재가 어찌 되었는지 몰라 혼비백산하였다.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계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결국 그 소식을 계동의 부모에게 전하였다. 개동의 집에는 크나큰 슬픔이 감돌았으니, 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그 무엇에 비할 수 있겠는가? 절 주변 고우을 샅샅이 뒤지며 아들을 찾았으나, 개동의 그림자는 물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둥갑수를 부리는 여우에게 홀렸을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거라고도 하였다. 결국 부모도 계동이 죽은 것이라 여기고 애통해하며 계동의 옷가지를 태워 장례를 치렀다. 한편 평양에서는 평안감사의 아들이 차란이 사라진 것을 알고 차란의 모친과 일가 친척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차란을 찾아보았으나 소득이 없자 찾기를 포기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이때 차라는 자신의 반려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란이 계동에게 말하였다. 서방님, 서방님은 양반과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녀인 나를 위해 부모와 집을 등지고 이 외딴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생사도 모르고 계시니, 부료가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마땅히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여기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잠으로 걱정이요. 계동이 낙담하며 말하였다. 그러자 차라니 밝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나에게 과거의 잘못을 덮고 앞날을 새롭게 열수 있는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그 방도를 통해 서방님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도가 있단 말이오? 어떤 방도를 말하는 것이오 부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지요. 다른 방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의 말이 참으로 옳소. 하지만 과거 공부에 필요한 서책을 어떻게 구한단 말이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해오겠습니다, 서방님. 그날부터 차라는 마을의 모든 이웃들을 방문하며 서책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산골 마을이다 보니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뜻하지 않게 마을에 행상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의 보임에는 팔기를 원하는 서책이 들어 있었다. 몇몇 마을 사람이 벽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책을 사려고 했으나 차라리 먼저 확보해 계동에게 보여주었다. 그 책은 바로 과거 시험 준비용으로 수천 개의 연습문제와 답안이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인, 이 정도면 과거 시험 준비는 충분하오. 개동이 감격하며 말하자 차라는 그 서책을 사서 개동에게 주었다. 개동은 그날 이후 매일매일 그 서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밤이면 개동은 촛불을 켜고 공부했으며 차라는 그 옆에서 비단을 짰다. 두 사람은 촛불의 빛을 함께 공유했으며 개동이 게으름을 피울 라치면 차라리 옆에서 동료하였다. 계동은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다. 계동은 원래 학문의 자질이 뛰어났으므로 날이 갈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였다. 붓을 들어 글을 쓰면 참으로 명필이요, 문장을 쓰면 가히 견줄 데가 없는 명문장이요. 어느 모로 보나 장원급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때 마침 나라에서 특별 과거시험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차라는 한양으로 과거를 치르러 갈수 있도록 음식과 여러 필요한 짐을 챙겨 계동에게 챙겨주었다. 계동은 마침내 한양에 당도하여 궁궐의 과거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과거시험장으로 나와 시제를 내주었다. 이에 영감을 받은 계동은 그리 물보라를 일으키듯 샘솟듯 쏟아져 나와 붓을 들어 일필 휘지로 답안을 써내려갔다. 그리하여 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임금이 과거 시험 급제자를 발표하기 위해 봉인된 수험생의 이름을 개봉하도록 명하였다. 봉인된 이름을 열고 보니 계동이 장원 급제였다. 당시 계동의 부친은 영희정이었고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장원 급제자가 경의 아들인 듯한데 어찌하여 부친의 직위를 영희정이 아니라 대사원이라고 적었소? 임금이 계동의 부친에게 답안지를 건네며 물었다. 영희정이 의아해하며 답안지를 받아들고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신의 아들이 맞싸옵니다제 아들은 3년 전 친구들과 함께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사운데 어느 날밤홀연히 사라졌사옵니다. 백방으로 찾고 수소문하였으나 어디에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호환을 당한 것으로 짐작하고 장례까지 지내고 온 가족이 애도하였습니다. 신에게는 자식이라고는 개동밖에 없사온데 어느 날 허망하게 자식을 잃었으니 마치 어제일인듯 생생하여 잊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러한데 이 문장을 보니 제 아들의 글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이를 잃었을 때 아비의 벼슬이 대사원이었으니 필시 글이 적은 듯 하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지난 3년간 어디에서 지냈으며 어떻게 과거를 치르게 되었는지는 신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한 사연을 들은 임금은 참으로 놀라 당장 장원 극제자를 궁으로 불러들이라 명하였다. 그리하여 계동은 임금을 아련하게 되었다. 급제자를 발표하기도 전에 부름을 받았으니 대소신료들이 궁금하게 여기었다. 임금이 계동에게 저를 떠난 이유와 지난 3년간 지낸 곳을 물었다. 이에 계동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고 말하였다. 불초소생, 부모님을 떠나 참으로 불효를 저질렀사와 강상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임금 앞에서는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너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을 터이니 그간의 사연을 말해보아라. 계동은 임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대소신료가 다같이 계동의 말을 경청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이 낮게 한숨을 내쉬고는 계동의 부친에게 말하였다. 형의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 하였소. 이제 장원 급제하여 나란일을 하는 일원이 되었으니 어찌 그 여자에 대한 연정을 비난할 수 있겠소? 지난 일을 용서하고 미래를 기약하도록 하시오. 또한 임금은 계동에게도 이르기를. 자란이라는 여인은 그대와 함께 산골에 살면서 지아비가 과거를 지르도록 도왔으니 참으로 뛰어난 여인이로다. 그대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자란의 덕이 아닌가. 이 여인은 기생의 신분으로 놔두기에 실로 아까우니 정실로 삼도록 하라. 자란을 면천하여 지아비아와 같은 사족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계동은 장원급제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영의정은 살아 돌아온 아들과 재회하였다. 어사화를 쓴 아들을 맞이하니 그간의 마음고생을 씻어내듯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쳐흘렀다. 곧이어 가마와 하인을 보내어 차란을 데려오니 차란은 곧 계동의 정실부인이 되었으며 후일 계동은 정승의 자리에 올랐고 차란과 계동은 백년해로 하였다. 스라에 두 아들을 두었으며 두 아들 또한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한다.